앤닌 대사의 말에 의하면 최근 해적들은 신라인뿐 아니라 동족인 일본인들까지 납치하고 있으며 훈련시킨 야생동물들과 재배한 독초들을 이용한 무기를 사용해 땅이 오염되고 있어 대마도 주민들은 자신들의 섬을 떠나려 하고 있다고 한다. 벌써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 곳곳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하였다. 비를 내리게 하려면 법화살을 지어서 기우제를 지내야 한다고 한다. 법화살을 지으려면 백제왕이 일본 왕에게 준 칠지도, 비를 내리게 한다는 신비한 지팡이인 우목, 그리고 법화심경이 필요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세 가지 신물들은 나가가 부활을 시켜서 훔쳐갔다고 한다. 장보고 일행은 앤니를 도와 법화살을 지어주겠다는 약속을 한다. 이 길이 북섬으로 가기 위한 유일한 길입니다. 지나는 길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곳에 칠지도가 보관돼 있습니다. 서두르자. 바다는 너무나 넓구나. 나의 활을 받아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어디 몸 좀 풀어볼까? 앤닌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지요. 앤닌입니다. 모두가 한 몸이지요. 누가 날 찾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나의 활을 받아라! 청해진의 번영을 위해 나의 활을 받아라!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어디 몸 좀 풀어볼까? 청해진의 번영을 위해 바다는 너무나 넓구나. 청해진의 번영을 위해 너무나 넓구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전벌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한 몸이지요. 전벌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한 몸이지요. 앤니입니다. 전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 가자고. 나와보거라! 청해진의 번영을 위해 나의 활을 받아라!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쪽이다! 누가 날 찾는 거야? 내 끝맛을 보여주마! 모두가 한 몸이지요. 어디 몸 좀 풀어볼까? 누가 날 찾는 거야? 내 가자고! 관시위를 당겨라!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내 실맛을 보여주마! 내 가자고! 누가 날 찾는 거야? 전벌을 받을 것이다! 백제 왕군은 칠지도구나. 이제 우목과 법화 심경만 남았군. 어디 몸 좀 풀어볼까? 모두가 한 몸이지요. 전벌을 받을 것이다. 바다는 너무나 넓구나.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활 시위를 당겨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적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벌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한 몸이지요!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전벌을 받을 것이다! 네, 가자고! 내 화려한 맛을 보여주마! 내 활맛을 보여주마!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모두가 한 몸이지요! 누가 날 찾는 거야? 어디 몸 좀 풀어볼까? 활 시위를 당겨라! 누가 날 찾는 거야? 고기를 주십시오! 오늘은 그만! 풀냄새가 싫어요! 어디 몸 좀 풀어볼까? 바다는 너무나 넓구나! 누가 날 찾는 거야? 덕분에 원숭이들이 도망갔습니다. 마을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원숭이들이 왜 이 마을을 습격하는 것입니까? 원래 이곳의 원숭이들은 숲을 지키는 신령들이었는데 최근 나가에게 지배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가의 사악한 주술 때문이죠. 나가의 부하가 된 원숭이들이 마을에 모시고 있던 우모까지 훔쳐갔습죠. 그 뒤 가뭄이 찾아와 작물들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원숭이라고는 머리털 나고 처음 봤는데, 야, 이거 도둑질까지 한다니 희한하군. 우목을 찾아와 비를 내리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우목만 가지고는 비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사찰을 짓고 땅의 기운을 다스린 뒤에야 기우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나가의 사악한 실험들과 고객 때문에 땅의 기운이 너무나 쇠하였습니다. 법화신경이라고요? 저희 마을에 전해져 오는 얘기로는 이곳 남산 북쪽에 있는 무덤가에 법화신경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곳은 성불하지 못한 무서운 귀신들이 사는 곳이라 근처를 지난 사람은 모두 살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우선 이 마을의 전설을 믿어봐야 하겠군요. 신라인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겐 더 급해. 더군다나 먼저 출발한 김유민과 제 시간에 만나야 한단 말이야. 북섬으로 가기 위해선 그것을 지나야만 할 것입니다. 법화 심경만 구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나머지 일은 혼자 처리할 테니 도와주십시오. 비가 오지 않으면 착한 주민들도 해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하니 단순히 백성들을 구하기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닌 것 같군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거 골치 아프구만. 빨리 해결하지요. 오늘은 그만.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엔닝입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어떤 일을 할까요? 어떤 일을 할까요? 빨리 해결하지요. 쌀이 부족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내 활맛을 보여주마! 고기를 주십시오! 냄새가 싫어요. 대기, 대기. 대기! 대기! 고기를 주십시오! 빨리 해결하지요! 어떤 일을 할까요? 불냄새가 싫어요! 쌀이 부족합니다. 대기!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오늘은 그만.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까? 쌀이 부족합니다. 빨리 해결하지요. 불냄새가 싫어요. 고기를 주십시오. 불냄새가 싫어요. 배기. 불냄새가 싫어요. 권장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빨리 해결하지요. 고기를 주십시오. 대기. 고기를 주십시오. 쌀이 부족합니다. 어떤 일을 할까요?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빨리 해결하지요. 오늘은 그만. 빨리 해결하지요. 빨리 해결하지요. 불냄새가 싫어요.
고기를 주십시오.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쌀이 부족합니다. 배기! 배기! 풀냄새가 싫어요! 고기를 주십시오. 쌀이 부족. 쌀이 부족. 쌀이 부족. 내 활맛을 보여주마. 한 번이면 됩니다. 어디 몸 좀 풀어볼까? 배기, 배기, 배기. 활시위를 당겨라! 나와 겨룰자는 나와 보거라! 내 가자고! 나와 겨룰자는 나와 보거라! 풀냄새가 싫어요! 고기를 주십시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하지요. 쌀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가자고! 나와 겨룰자는 나와 보거라! 한 번이면 됩니다. 믿어보세요. 고기를 주십시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내 활맛을 보여주마. 그래 가자고. 한 번이면 됩니다. 저기 공격을 보내도 잡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어보세요. 한 번이면 됩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이창으로 고래도 잡습니다. 원형이 필요합니다. 배기! 배기! 빨리 해결하지요! 오늘은 그만!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날 찾는 거야? 한 번이면 됩니다. 나와 겨룰자는 나와 먹으라! 그렇습니다. 이 몸 좀 풀어볼까? 드디어 우목을 얻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요? 바다는 너무나 넓구나. 불냄새가 싫어요. 불냄새가 싫어요. 믿어보세요. 이 창으로 고래도 잡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활시위를 당겨라! 모두가 한 몸이지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고기를 주십시오. 빨리 해결하지요. 불냄새가 싫어요. 고기를 주십시오. 빨리 해결하지요. 고기를 주십시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전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그래, 가자고.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그만! 고기를 주십시오. 빨리 해결하지요. 고기를 주십시오. 빨리 해결하지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믿어보세요. 그렇습니다. 본연이 필요합니다. 고기를 잡을까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믿어보세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이 창으로 고래도 잡습니다. 모두가 한 몸이지요. 믿어보세요. 적의 공격을 거기를 잡을까요? 그렇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믿어보세요.
고기를 잡을까요? 전벌을 받을 것이다!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전벌을 받을 것이다! 남쪽에서 온다는 신라인들이 이놈들이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오는 것을 알고 있었나? 우습구나 중로마. 살아있는 채로 나가님의 점심 식사로 보내주겠다. 청해진의 번영을 위해 모두가 한 몸이지요. 믿어보세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네, 가자고. 적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벌을 받을 것이다. 모두가 한 몸이지요. 한 번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날 찾는 거야? 나의 전기를 기억하라. 활시위를 당겨라. 이창으로 고래도 잡습니다. 믿어보세요. 한 번이면 됩니다. 적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엔니입니다. 아이바이오스님, 어서 비 좀 내려달라고 해보세요. 빨리. 불자님은 너무 급하십니다. 버프 화살을 지어 비를